보활하기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뭐야 이게? 이렇게 질문을 카카오톡을 받는 것도 되게 신기하다. 도어락은 일단 심장이 쫄깃해질 영화고요. 어떤 낯선 침입자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되고 그 침입자가 도대체 누군지, 도대체 뭐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지에 대해서 주인공이 혼자서 밝혀내는 얘기예요. 영화를 찍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경미는 아주 평범하고 어쩌면 그 평범을 넘어선 좀더 소심하고 겁 많은 그런 캐릭터예요. 설정이 된 부분들이 많았지만 제가 만약에 경민과 같이 계속 그렇게 어떤 낯선 무언가가 나를 그렇게 옥죄어 오는 상황이 된다면 부모님하고 같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유일하게 좀 가까운 친구가 사실 효주 역으로 나온 예원 씨 얘기하는 건데 효주 같은 동생 뭐지? 촬영하고 있는데 누가 오신 거 아니에요? 어머, 제가 누구세요? 쫓기는 씨는 좀 감정적으로 좀 힘들고 그리고 너무 추운 날씨에 너무 격하게 갑자기 뛰어야 하다 보니까 담도 많이 걸리고 한 포즈로 계속 어딘가에 구겨져 있어야 돼서 그런 것도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스릴러 영화가 처음인 줄 알았는데 제가 데뷔작이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라는 공포 영화였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막 겁에 떠는 그런 어떤 뭐랄까 표적의 역할은 처음이라 이번이 진정한 스릴러였다 생각하는데 적인 표현들을 해야 하는 씬들이 많아서 이거 누구 거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귀신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공포 영화는 귀신이 나오는 공포 영화는 절대 못 봐요. 갑자기 침대가 되게 무섭다. 평소에 겁 많아요. 그래서 사람은 별로 안 무서운데 저는 그 귀신이 무섭더라고요. 보활하기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처녀집에 무슨 남자 팬티하고 저 구두는 또 뭐. 야, 너 남자 생겼니? 어? 나한테 말해봐. 남자 여기서는 말 생겼어? 못하겠어, 엄마. 아니,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엄마나 다른 남자 빨리 만나봐. 그러면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 지금부터 저기 보면서 엄마가 하는 말 따라해봐. 알았어요. 자, 카카오 페이지에서 카카오 페이지에서 인터뷰 영상을 보고 인터뷰 영상을 보고 도어락 응원 댓글을 달아주시면 도어락 응원 댓글을 달아주시면 도어락 예매권 100매를 도어락 예매권 100매를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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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쏜다. 빨리 와. 알았어. 말이 많아. 가자 가자. 꼭 봐야 하는 이유와 함께 팬들에게 마무리 인사를 좀 하고 있을게요. 엄마 청소해. 도어락을 꼭 봐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12월 5일 개봉하고요.
12월 5일이면 딱 영화 보기 좋을 때죠. 아우, 오늘 스트레스가 확 내려간다 싶은 감정을 느끼고 싶은 분들, 네,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리세요. 오직 카카오 페이지에서만 즐길 수 있는 도어락 10분 미리 보기로 한국에서 가장 먼저 도어락을 관람해보세요. 예고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절대 혼자 보시면 안 돼요. 친구들이랑 같이 보세요. 엄마! 응. 다 했어?